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원형 러그, 작게 뜨면 방석, 크게 뜨면 러그가 될수 있는 이런 원형 러그를 떠볼 겁니다. 이렇게 뒷면은 이렇고요. 뒷모습은 앞모습은 고리가 뽀글뽀글 나와서 굉장히 포근해 보이고 부드럽고 이거 왜그 극세사 그런 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에 포근할 것 같습니다. 원형 러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알리제에서 나오는 이런 퍼피 파인이라는 실입니다. 이렇게 고리가 다 만들어져 있는 실이에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실을 꺼내시면, 자, 고리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고리를, 이 고리 사이를 사이에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얘가 일자로 되거든요. 두개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실을 길게 만든 다음에 매직링을 만들 거예요. 이긴 실로 매직링을 이렇게 꼬리실이 뒤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코바늘은 7호나 8호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코바늘의 굵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실이 굵다 보니까 굵은 게좀 낫겠죠. 자, 이 매직링 사이로 바늘을 넣고 첫 번째 고리를 빼옵니다. 또 바늘을 매직링 사이에 넣고 두 번째 고리도 빼와요. 이 꼬리실이 팍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는 제껴둘 거예요. 이렇게 제껴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리를 빼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짧은뜨기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고리를 빼오고 여섯 번째 고리는 안 뜨고 제껴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리를 빼오고 그럼 짧은뜨기가 두 코가 됐습니다. 다음 또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그 다음 고리를 빼오고 그 다음 고리는 안 뜨고 제껴둘 거예요. 그 다음 고리를 빼오고 세 개. 지금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총 여섯 개를 만들 겁니다. 또 매직링에 바늘 넣어서 다음 고리를 빼오고 그 다음 고리는 제껴두고 그 다음 고리를 빼올 거예요. 네개 만들었고요. 또 넣어서 그 다음 얘는 제껴둔 고리예요. 여기 실을 따라가면 다음 고리를 알수 있거든요. 다음 고리 빼오고 그 다음 고리는 안 뜨고 제껴둘 거예요. 그 다음 고리를 빼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습니다. 그 다음 고리 빼오고, 그 다음 고리는 제껴두고, 그 다음 고리를 빼올 거예요. 지금 여섯 개를 떴어요. 그러면 이 꼬리실을, 이게 첫 번째 코예요. 꼬리실을 당겨줄 건데, 너무 세게 말고, 꼬리실을 잘 달래면서 빼주세요. 얘 꼬리실을 꽉 오므려줘야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꼬리실은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얘가 첫 번째 코였어요.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떠서 늘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그다음 고리 빼왔죠. 그럼 얘는 안 뜨고 제껴두고 그다음 고리 빼올 거예요. 얘가 지금 처음 시작 코입니다. 시작 코에 항상 반드시 꼭내 표시핀 해주고 가세요. 그다음 한 코에 두 코니까 한번더그 코에 떠주면 되죠. 다음 코 빼오고 얘는 안 뜨고 제껴둘 거예요. 그 다음 코를 고리를 빼옵니다. 한 코에 두 코를 떴어요. 그 다음 코 이렇게 보시면 코가 보여요. 그 다음 코가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코. 자, 두 코씩 넣으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코에 다음 고리를 빼오고 그 다음 꼬리는 제껴두고 다음 꼬리를 빼올 거예요. 한번더
다음 꼬리 빼오고, 이 다음 꼬리 제껴두고, 다음 꼬리 빼오고, 네코 떴죠? 그 다음 코. 꼬리 빼오고, 제껴두고, 빼오고. 그 다음 꼬리 빼오고, 제껴두고, 빼오고. 그 다음 코에 또두번 떠야죠? 가져오고, 얘는 제껴두고, 그 다음 코 빼오고. 그 다음 고리 가져와서, 얘는 안 뜨고 제껴두고, 얘는 빼오고. 두코 남았네요. 여기에 두 번씩 가져오고, 얘는 제껴두고, 그 다음 고리 빼오고. 한번 더. 그 다음 고리 가져오고, 그 다음 고리, 그 다음 고리는 제껴두고, 그 다음 고리 빼옵니다. 그 다음 코에 또두개 떠야죠. 그 다음 고리 빼오고, 그 다음 고리 제껴두고, 다음 고리 빼오고. 자, 얘는 안 뜨고 제껴두고, 얘 빼오면 한 단을 다 떴습니다. 뜨시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세요. 당겨주세요. 그래야 고리들이 쫙쫙 펴지거든요. 그래야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단 떴고요. 이렇게 복실복실 나오죠. 한 코씩 제껴뒀던 코들이 고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 뜨겠습니다. 표시핀 빼주시고 첫 번째 코에는 하나만 뜨고 갈 거예요. 하나 뜨고 늘리고 하나 뜨고 늘리고. 모자 떠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여기 이 코에는 하나만 뜨면 돼요. 고리 가져오고, 그 다음 고리 제껴두고, 그 다음 고리를 빼시고. 첫 번째 코에는 항상 표시핀. 5핀 형태보단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빼고 끼기가. 그 다음 코에는 두개 떠야죠. 늘려줄 거예요. 고리 가져오고, 얘는 제껴두고. 고리 빼시고 이 코에 한번 더. 자, 다음 고리 가져왔죠? 다음 고리는 제껴두고 다음 고리를 뺍니다. 하나 뜨고 늘려줬어요. 이번에도 하나 뜨고 늘려주고 제껴두고 빼시고 그 다음 코에 두개 떠야죠? 늘려줄 거예요. 자, 빼시고 다음 코 제껴두고 빼시고 이 코에 두번 떠야죠? 자, 제껴두고, 네, 지금 보시면 하나 뜨고 늘려줬어요. 하나 뜨고 늘려줬어요. 뜨다 보면 이것도 표시가 팍 나요. 한코 늘려준 거가 두 개, 기둥이. 하나 늘려주고. 이렇게 표시가 다 보이니까 아마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에 한 코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뜨시다 보면 여기에 하나만 떠야 되는데 두개 끼는 두 개를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시면서 이번 코에는 하나만 넣으면 되죠. 코에 바늘 넣어서 다음 고리를 빼오시고 그 다음 고리 제껴두고 그 다음 고리로 뺍니다. 한코 떴어요. 그리고 다음 코엔 늘려줄 겁니다. 그 다음 코가 여기죠. 여기 두번 떠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고리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시는 게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끼는 고리를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빼주셔야지. 얘를 이렇게 빼고 또 빼오면 조금 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빼는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껴주고, 그 다음 꺼 빼오고, 늘려줬죠? 그 다음 코는 한 번만 뜨면 돼요. 제껴주고, 빼오고. 그 다음 코는 두 번. 늘려주는 코예요. 빼오고, 제껴주고, 빼오고. 또한 번. 가져오고, 얘는 제껴두고, 다음 코를 빼오고. 하나. 제껴두고 늘리
올려주는 코 하나 제껴두고 빼고 하나 다음 코에 늘리 제껴두고 빼고 늘리니까 한번더 늘리까지 제껴두고 빼우고 그럼 또 이번 단이 끝났습니다. 표시핀을 빼주시고 첫 코에 이번 단은 먼저 늘리고 두 개를 뜰게요. 첫 코에 늘리는 코입니다. 제껴두고 빼왔어요. 첫코 항상 표시하시고 첫 코에 늘려주고 간다 그랬어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빼오고 얘는 제껴두고 다음 코리를 빼오고 늘려주고 하나 둘이에요.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짧은뜨기 두개 뜨고 다음 코엔 늘려주고 늘리 한 코에 하나씩 두번 떠주고 하나 두번 떠주고 늘리 늘려주고 제껴주고 한번더 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두 번을 떠주고 늘려주고 이번 코는 자 뜨시면서 항상 제껴두는 코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기가 복실복실 예쁘게 나오니까 늘려주고 제낄 때는 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하나 제껴두고 하나 두개 뜨고 늘려주고 제껴두고 뺀 다음에 늘려주는 코죠. 한번더 빼고 다음에 하나 제껴주고 둘 얘는 제껴주고 다음 코리 다음 또 늘려주죠. 제껴두고 늘리 그 다음에 하나 제껴두고 둘 제껴두고 이번 단이 끝났습니다. 한 번씩 끝나고는 이렇게 좀 당겨주셔야 고리들이 쫙쫙 펴지니까 물지 않습니다. 원형이 했고요. 그 다음 단 떠보겠습니다. 지금 늘려주고 하나 둘이었죠. 이번 단은 하나 둘셋 뜨고 늘려주겠습니다. 하나 둘셋 뜨고 늘려줍니다. 첫 번째 코 빼우고 제껴두고 첫 번째 코뜬 다음에 항상 표시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하나 둘 뜨고 지금 하나, 둘, 셋 뜨고 늘려줄 거예요. 세개 뜨고, 세개 뜨고, 여기는 늘려주는 코. 그다음 또세코 뜨고 늘리고, 하나, 둘, 세코 뜨고 늘려주고, 자, 세 코, 제껴두고, 하나, 제껴두고, 둘 가져오고 제껴두고 빼주고 셋이 코엔 두번 뜨면 되죠. 늘리 그다음 또 하나 둘셋 늘려주고 처음엔 어려워하시는데 나중엔 껌이라고 하더라고요. 쉽습니다.
하나, 둘, 넷, 늘리 늘려주고, 하나, 둘, 세개 떠주고, 여기가 지금 세 번째 뜬 건데 꼭 여기가 없는 코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번 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자, 세번 뜨고 이 코가 늘리는 코죠. 늘리. 또 하나, 둘, 셋. 늘려주면 끝나는 거죠. 늘려주고 일단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뜨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 고리들을 쫙쫙 펴줘야, 이렇게 한 번씩 당겨줘야 딱 지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딱 펴집니다. 이번 단은 4개 뜨고 늘려줄 건데, 4개를 뜨고 늘리면 각이 생기니까 그 각을 없애주고 원형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짝수단에서는 짝수의 개수가 나올 때는 그 짝수 개수를 절반만 떠줍니다. 지금 4개니까 절반이면 2개죠? 2개만 먼저 뜨고 갑니다. 여기 첫 코에 하나 떠주시고, 하나 뜨고 표시 피낭상 하시고, 네개 뜨고 늘려줄 건데 지금 두 개만 뜬다고 그랬어요. 하나 떴어요. 두개 뜨고 늘려줄 겁니다. 다음 코에 늘려줍니다. 다음 코에 늘려주고 처음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코부터는 네코 뜨고 늘려주면 됩니다. 쭉.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각이 생기잖아요. 그 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짝수의 개수가 나오면 절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두개 뜨고 지금 늘려줬어요. 그럼 이번엔 네개 뜨고 늘려주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네개 뜨고 이제 늘려주시면 돼요. 한 코에 두번 뜨는 거 늘려줬고요. 또네개 뜨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이번에 늘려주고. 늘리 이번에도 또네코 뜨고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늘려주고 늘려주고 또네개 뜨고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늘려주고 또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늘려주고. 늘려주고 하나 둘로 끝났습니다. 그럼 처음에 두 코로 시작했으니까 둘로 끝났으니까 맞죠? 합치면 네 개니까. 이렇게 요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얘를 쭉쭉 당겨주세요. 그럼 고리들이 쫙쫙 펴지면서 펴집니다. 네개 뜨고 늘리고가 마무리 됐고요. 이제 그게 홀수일 때는 그냥 쭉 떠주시면 되세요. 다섯 개 뜨고 늘리고를 쭉 떠주시면 되세요. 자, 다섯 개 뜨고 늘릴 차례입니다. 표시핀 빼시고 첫 코에 첫코 떠주시고 항상 표시핀 합니다. 하고 갑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 떴어요. 다섯 개 뜨고 늘려주면 돼요. 홀수의 개수가 나오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뜨시고 늘려주고. 자, 늘려주고. 그다음 또 다섯 개 뜨고 늘려주고를 쭉 반복하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뜨고 늘려주고 한 코에 두코 뜨는 거죠. 늘려주고. 네, 이렇게 끝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개 뜨고 늘리고까지 진행해서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뜰 건데요. 이제 실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색상을 항상 바꿀 때는 이렇게 코에 두 개가 걸려있을 때 바꾸잖아요. 이렇게 두개 걸린 상태에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이 고리를 하나만 남겨놓고 얘를 잘라줍니다. 근데 자르실 때 얘를 너무 바짝 자르시면 얘가 풀려요. 아까 일직선으로 풀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얘를 요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요렇게. 바늘에 두 개가 걸린 상태에서 고리 하나 남겨놓고 잘라주십니다. 고리 자르실 때 이렇게 바짝 잘리면 얘가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남겨놓고 잘라주셔야 그래도 안 풀리거든요. 요거 자르실 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바꿀 실을. 자, 바꿀 실도 이렇게 길면 지저분하니까 요 정도 잘라주시고. 두 번째 고리를 빼옵니다. 하나는 남겨두고 두 번째 고리를 바늘에 빼옵니다. 실 색상 바꿔주고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 시작하면 되죠. 첫 번째 지금 코에 얘 하나 남겨둔 고리고요.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고리 이거 첫 번째 고리 빼오고 하나 제껴두고 그다음 고리 빼오고. 이게 첫 코죠. 이번에는 여섯 개 뜨고 늘려주는 차례인데, 여섯 개 짝수잖아요. 그 짝수의 여섯 개를 절반으로 나눠서 세 개만 뜨고 늘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개 뜨고 늘려주면 되죠. 하나씩 제껴두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코 하나 남겨두고, 이렇게. 그러면 세개 뜨고 지금 늘렸어요. 자, 코 보시는 것도 보여요. 자, 보시면. 전에 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늘려줬어요. 늘려준 코에는 이렇게 두 개의 V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V처럼 보이는 데가 늘려준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늘려준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늘려준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늘려준 코.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세개 뜨고 늘려줬죠. 그 다음엔 여섯 개 뜨고 늘려주시면 되세요. 원래 여섯 개 뜨고 늘리는 단위니까. 첫 번째, 처음만 세개 뜨고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코 뜨고 늘려주고, 네, 여섯 코 뜨고 늘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단은 일곱 개 뜨고 늘려주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은 여덟 개 뜨고 늘려줘야 되니까 네개 먼저 떠주고 늘려주고 여덟 개 뜨고 늘려주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뜨지 않고 제껴놨던 고리들이 이렇게 겉으로 나와서 복실복실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얘를 쫙쫙 당겨주셔야 고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네,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6개 뜨고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개 뜨고 마무리가 돼서 여기 늘려주고 3코로 끝났습니다. 그럼 처음 3코가 만나면 6코가 되죠. 이렇게 이제 7개 뜨고 늘릴 차례인데요. 7개 뜨고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코는 항상 표시하시고요. 하나 떴죠? 7개 뜨고 늘려주면 되세요.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뜨고 늘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쫙쫙 당겨주시면. 자, 원형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7개 뜨고를 마쳤고요. 이제 색상을 또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마무리 짓지 마시고 바늘에 두 개, 고리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고리 하나 남겨두고 잘라주는데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 좀 남겨두고요. 이렇게 조금 길이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꾸실 실도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두 번째 고리를 빼옵니다. 그리고 8개 뜨고 늘리고를 시작할 건데, 8개 짝수니까 절반인 4개만 먼저 뜨고 진행할게요. 첫 번째 코 뜨고 항상 표시해 주시고, 이제 4개 뜨고 늘리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뜨고 늘려주세요. 늘려줍니다. 4개 뜨고. 이제 앞으로는 8개 뜨고 쭉 늘려주시면 되세요. 일곱, 여덟 개를 뜨고 늘려줍니다. 네, 늘려줍니다.
이제 8개 뚝을 늘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음새 있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막 표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기 흉하거나. 그리고 이 꼬리실도 한번 매듭을 지신 다음에 속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숨겨주시면서 빼주시면 돼요. 한 바퀴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늘려가면서 자기 원하는 큰 원형 러그를 뜨실 거면 크게 뜨시면 되고, 조그만 방석을 뜨실 거면 작게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원하는, 네, 다 뜨셨으면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표시피는 빼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랑 빼뜨기요. 여기 위에 한 줄만 잡아서 고리랑 같이 이렇게 빼뜨기 해줄 거예요. 위에 한 줄만 잡아서 고리 남기는 건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 건데, 가다가 조금 운다 싶으시면 한 코에 두번 빼뜨기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 조금 운다 싶으시면 이 코에 빼뜨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한번더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위에 한 줄만 잡아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우는지 안 우는지 좀 보신 다음에 운다 싶으시면 한 코에 두번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여기에서 이 고리를 빼기에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조인다 싶으시면 한 코에 두번 빼뜨기를 해주고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다가 좀 여기가 조인다 싶으시면 한 코에 빼뜨기를 한번 더. 한 코에 두번 하는 거죠, 그럼 빼뜨기를. 그럼 좀더 여유가 생기거든요. 뭐 정해놓고 하셔도 되겠죠. 다섯 번 빼고 여섯 번째 두 번을 넣는다든지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빼뜨기 하면서 울지 않도록. 빼뜨기로 쭉 마무리를 해주시고, 빼뜨기 할 때는 제끼는 고리 없이 그냥 다 빼줍니다. 조인다 싶으시면 한 코에 두번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머리 두 개를 다 넣고 빼뜨기 했더니 끝에가 조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랑 빼뜨기로 하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다 뜨시고 이렇게 빼뜨기 마무리할 실을 좀 충분히 남겨두셔야겠죠? 네,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렸으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처음 빼뜨기 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고 실을 자르셔서 고리 사이사이를 다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길게. 네, 이 정도 남겨놓고 쭉 빼신 다음에 이제 실 정리해 주시면 되죠. 요 앞에 코에 한코 마무리한 거한코 앞에서 이렇게 두개 통과시켜 주시고 나왔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 실은 이제 사이사이 숨겨 주시면 되고요. 좀더뭐 튼튼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이렇게 사이사이 실을 좀 감아서 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좀 숨겨주셔서 뽑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잘라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위가